러시안 룰렛. 권총에 실탄 한 발을 넣고 탄창을 돌린 뒤 방아쇠를 당기는 생사를 건 게임입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 게임을 모방한 범죄 행위가 실제로 해병대에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을 2020년에 입대한 해병이라고 밝힌 피해자 A씨는 군 관련 제보 채널을 통해 당시 최고참이었던 B선임의 악행을 털어놨습니다. 모두 5발이 들어가는 리볼버 권총에 공포탄과 가스탄, 고무탄을 섞어 4발을 사탄한 채 자신과 또 다른 선임에게 방아쇠를 당기는 러시안 룰렛을 가했다고 밝힌 겁니다. A씨는 처음에는 1m 간격에서 조준해서 방아쇠를 당겼고 점차 가까워지더니 입안에 넣고 러시안 룰렛을 하고 관자놀이에 조준해 방아쇠를 당기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공포탄이 발사돼 B선임 손에서 피가 나는 상황까지도 발생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A씨는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향정신성 마약을 먹어야만 잠에 들 수 있다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A씨와 B선임은 모두 전역한 상태로 2년 전 벌어진 가혹행위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21년 군사경찰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고 가장 엄한 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으며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